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사님.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닥 찾기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가 단기적인 바닥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신용장고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 코스닥 기준으로 2천억 원의 매수가 저번 주 금요일에 나타났다 보니까 그 단기 바닥에 대한 수급적인 지표는 부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기준으로 지수가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이론적으로는 맞고요. 근데 오늘 그 시세의 연속성이 없네요. 종목들 보면 그 강세, 저번 주 금요일에 강세가 나타났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러한 종목들, 셀트리온 그룹 시세의 연속성 없이 다른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강세에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약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자체부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매수를 체크하면서 매도보다는 매수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외국인 매수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파는데 외국인이 판다.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코스닥 기준으로 한 3천억 원대 이상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한 1,500억 원대를 종가까지 판다면 이걸 또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외국인 매수 여부를 체크하면서 매도보다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바닥에서는 수급, 지수,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밸류에이션보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지수가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그걸 금요일에 보여줬는데 지금 연속성이 없다는 점. 조금은 시장 한 번 더 오후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후에 수급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 대응이 낫습니다. 다만 이게 그 무조건 현재가 진바닥이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단기 바닥 정도 이슈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기억해놓고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진바닥으로 확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만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풍력주는 호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호재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걸 얼마든지 반영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도 어찌됐든 풍력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그날이 지난주가 이제 약간 풍력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발표했었던 얘기가 뭐 풍력의 날에 갑자기 그 풍력을 뭐 감축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 확인되었고 특히 해상 풍력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80기가와트급, 뭐 미국도 한 30기가와트급, 그러니까 태양광 중심이지만 풍력도 30기가와트급에 설치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원전 한 기가 지게 되면 1에서 1.5기가와트급입니다. 그러면은 30기가와트급이다, 뭐 몇백 기가와트급이다 그러면 그 원전에 몇십 개, 몇백 개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풍력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올라온 것은 뭐 기술적 반등이죠.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삼광 M&T라든지 뭐 동구 SNC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풍력주는 정부 지원이나 실적 등 호재가 많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기사님. 네, 시장의 첫 반등 구간에서는 낙폭과 대주 그리고 수급이 빈 종목이 대표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에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올해 고점 대비 약 18%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낙폭과대는 아닌데 먼저 수급이 유입된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세의 연속성을 봐야 되는데 연속성이 지금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인데 반등 시에 시장의 반등 시에 주가가 우선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챙겨봐야 되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6,500원에서 67,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3,000원입니다. 이게 뭐 내년에 어떤 식으로 바이오 시밀러가 좋아지고 그런 점은 다 배제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대응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차적인 상승 점까지 말씀을 드리는 여부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매수가의 5%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 대표님.
네, 한국전력 선정을 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전력요금 발표가 나오죠.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겠죠. 워낙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한 7조 원 적자였는데 작년 1년 동안 적자가 5조 원대였는데 그 1년 동안 적자 나온 것보다 더 심한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연료비 연동제 좀 안정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안정화 뛰는 부분들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 뛰는 부분들도 2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거 본다라면 2만 1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 2만 5천원 정도까지는 박스가 상단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큰 악재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